네, 오늘 전문가들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두 명은 상승장을 예측하고 있고 두 명은 보합장 그리고 한 명은 하락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금융투자 삼성등 금융센터 김태현 대리는 상승장을 예상하면서 YG 엔터테인먼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모두 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하락장 예상하고 있고 영원무역을 관심주로 꼽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보합권 예상하고요. 2차전지 및 정유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롯데정밀화학, SH에너지화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LG이노텍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하나금융투자 삼성등 금융센터의 김태현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민재 팀장님, 오늘 미국 뉴욕 증시가 비교적 큰 폭으로 좀 하락한 것 같은데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장 자체가 좀 조정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위에로 올라갈 때 한국 증시도 좀 압력을 좀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금요일이 이제 9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 8월에 이어서 9월 같은 경우도 쇼크 수준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고용이 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점이 지금 연준 쪽으로는 굉장히 좀 압박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이 사실 고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증시는 좀 막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테이퍼링의 규모가 고용까지 완전히 호조로 돌아섰다면 큼직큼직하게 진행되면서 테이퍼링도 되게 단기간에 끝날 수 있었을 텐데 고용이 아직 부진하다는 점은 증시 좀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금 쇼크 수준은 사실 조금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다른 문제를 또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9월 고용지표는 사실 조금 적정한 수준, 딱 예측치 정도보다 조금 모자라게 나왔었던 게 가장 우리 증시는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반등하다가 최근에 약간 꺾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도 이와 같은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고용지표가 너무 좋지 않게 나온 부분이 지금 증시에 좀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증시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건 딱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아서 상승한다는 관점보다는 여태까지는 시장 개입을 통해서 이 국제질병에서 유동성을 추구해서 증시를 끌어올렸다면 이제는 유동성을 어느 정도 거두어들일 시점에서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탄력을 어디에서 찾냐라고 했을 때 실적에서 찾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기업 경제활동 자체가 좀 어려울 때에는 시장 개입을 통해서 기업을 좀 도와줬다면 이제는 기업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실적이 뒷받침된다고 했을 때 유동성을 빼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지금 과도기, 유동성에서 이제 실적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인데 이러한 부분이 딱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 거둬드리는 게 3분기 실적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기업이 자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유동성을 축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장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장의 고용지표가 딱 예측치 정도에서 조금 무리라는 게 가장 적정 수준이었을 것 같은데 쇼크 나와서 지금 증시가 내려가고 있는 만큼 오늘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목요일 금요일 반등에 성공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 다시 미국을 따라서 좀 내려갈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뉴욕 증시가 좀 하락한 것이 우리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분석을 해주셨고요. 보수적인 접근 이렇게 주문해 주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김태현 대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이제 오늘 상승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약간의 희망 사항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 고용 지표의 부진, 그 앞으로의 이제 부채 한도 유예한 통과 여부가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고용 지표 부진이 일어나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이슈되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미뤄지는 것이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한 증시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방향성을 못 잡는 증시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재는 둔감하고 악재는 민감한 그런 증시가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은 또 금통위가 열립니다. 그래서 금리 동결 전망치가 높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불안한 증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지금보다는 다음을 준비하는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증시에서 아무래도 금통위 결과 좀 주목할 필요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재 팀장님 오늘 관심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관심주로 꼽으셨네요.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은 영화무역이라는 종목이고요. 일단 뭐 영화무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실적 시즌으로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증시에서 이제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사실 실적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지수가 아예 상승 추세를 완벽하게 꺾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 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즉 지수가 상승하면 전반적으로 상승한 지수 장세는 좀 접어들고 종목 장세로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무역은 종목 장세도에서 좀 실적의 중요성을 좀 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계절주라고도 많이 표현하는데 여름 말고 이 가을에도 항상 계절주가 있는데 영업무역 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노스페이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뭐 나이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아웃도어 이 OEM 제조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을부터 항상 성수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 항상 가을쯤부터 주가가 상승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분기에도 좋았고 3분기랑 4분기는 당연히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즉 제품 특수성 때문에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과 영업농약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전거 쪽을 인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쪽 역시도 이 코로나 덕분에 수혜를 받으면서 새로운 실적 증가 모멘텀이 작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본업에서도 성장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스카시라는 전기자전거 쪽에서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증시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적이 탄탄한 기업은 어느 정도 하단도 지지가 될 거고 수급도 불러일으킬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영업무역을 좀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영원무역 관심주로 꼽아주셨는데요. 2분기에 최고 실적을 거뒀고 3분기에 성수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된다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영원무역을 관심주로 꼽아주셨는데 제가 YG 엔터테인먼트라고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자, 김태원 대리께서 YG 엔터테인먼트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분석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오늘 관심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대한민국 대표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2020년 코로나가 팬데믹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최고의 그런 악재 속에서 수익을, 영업이익을 꾸준히 낸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위드 코로나 에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내년에 올해 11월쯤에 이제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고 나면은 내년부터는 블랙핑크의 공연 수익도 상당히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블랙핑크의 팬덤 전 세계적인 팬덤은 BTS 다음으로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자회사 YG 플러스의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팬들과 아티스트와의 이제 소통을 하는 그런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의 수익 성장세도 상당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자회사에 대한 기대도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